이제 부동산 법인을 내가 그냥 뭐 세금상의 절세 목적을 만들었어요. 그럼 네. 어쨌건 나 혼자인 거고 1인 네. 기업인 거잖아요. 네. 잔고지면 해가지고 5천만 원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버는 이제 임대 수익이 있다고 해볼게요. 한 달에 네. 50만 원. 예. 그럼 이거를 그냥 내가 급여를 받았어요. 네. 이때는 그러면은 50만 원 그대로 나한테 오는 건가요? 그렇죠. 급여를 받고 안 받고는 네. 그냥 본인의 판단이에요.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내가 받아왔을 때는 세금이 발생하는 거고요. 네네네. 법인은 경비실회가 되는 거고요. 받으면 어떻게 세금 어떻게 얼마나 발생하는 내가 거죠? 어떻게 받아오느냐의 문제죠. 근로자로서 받아오느냐, 네네. 주인의 입장에서 받아오느냐. 근로자로서 받아온다 그러면 근로소득세라는 게 나와요. 월급. 네네네. 그렇죠. 우리 회사에서 월급 받듯이 똑같이 월급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 거고요. 네네네. 월급이 아니라 소유주로서 받아오는 걸 배당이라 그래요. 우리 네. 소유주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소유주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 주식을 갖고 있다. 네. 나중에 배당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배당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소유주로서 받는 거예요. 이윤에 대해서. 월급을 안 주면 안 준 금액이 다 이윤으로 적립이 될 거잖아요. 네네네. 회사에서는. 네. 그 이윤에 대해서 내 몫을 달라. 네. 이게 배당이거든요.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게 유리한 건가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 달려요. 예를 들면 누구는 누구와 어떤 게 유리한 나는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소득이 없다. 네. 그러면 월급으로 받아도 네. 개인 소득세는 굉장히 낮다고 아까 제가 그쵸, 이야기를 그쵸. 잠깐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네. 봉제 항목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일정 금액까지는 근로소득으로 받아오시는 게 좋다. 네, 네, 네. 그런데 내가 이미 네. 다른 대기업에서 네. 연봉을 1억 이상 받고 있는데 네. 그 돈을 받아와서 네. 쓸 일도 없는데 네. 세금까지 많이 낼 이유는 있는가? 네. 이런 걱정을 하셔야 네.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미 월급을 많이 받고 있으면 담아두는 거죠. 그게 이제 과세 이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지금 받아왔을 때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내가 소득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찾아온다 그러면 네. 세금은 굉장히 낮아질 수 있죠.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찾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게 법입니다. 돈만 많이 벌면 네네. 그 돈에 대한 절세 방법은 네. 굉장히 많은 게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돈을 네. 뭐 못 벌면 네. 큰 의미가 없는 게 법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법인에서 자꾸 돈을 벌어 쌓아놓고 있어요. 네. 그 이 법인에 있는 돈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투자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 내가 그 법인이 번 돈을 꺼내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법인은 어떤 세금을? 법인은 내나요? 판매했을 때 네. 개인은 아파트를 사서 판매하면 양도소득세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세율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1년 이내에 팔아버리면 네. 77%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택은. 네. 그런데 이제 법인은 네.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은 예를 들어서 4억을 해서 네. 3억이 남았다. 네. 세금이 한 1억 정도 나와요. 네네. 그런데 법인은 3억이 남았다. 네. 그러면 4천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투자할 때도 훨씬 낫잖아요. 네, 대출을 작게 받아도 되는 거고 그쵸, 그쵸. 아니면 더 큰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법인을 만드시면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법인 카드에 대한 걸 것 같아요. 네. 법인을 만들면 법인 카드는 발급이 자동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은행에서 이제 네. 발급을 보통 받아요. 네. 은행은 이제 카드도 결국 대출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신용도라든지 기업 네. 신용도 평가를 해서 네. 카드 발급이 되는 거고요. 그럼 내가 이 법인 카드 받아가지고 네. 그냥 뭐 밥 먹을 때 결제하고 뭐 살 때 결제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업 관련이면 문제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소장님들하고 밥을 먹었다. 네, 네. 그럼 접대비라는 항목으로 네. 경비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건을 보러 가기 위해서 차에 네. 기름을 넣었다. 네. 그러면 출장비, 뭐 여비교통비라는 네. 걸로 경비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 세발 자전거를 사줬다. 네, 네. 그럼 경비 처리도 안 되고 네. 나한테 갚아라고 법인에서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해요. 그래서 사업 관련해서 쓰는 건 문제가 없는 거고요. 사업 관련해서 네. 쓰는 거 외에 지출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아니 그러면은 그 법인 카드로 하면 어쨌든 카드사한테 분류가 되잖아요. 네. 자동으로 그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이 거쳐야 되는 건가요? 그 장부 만들 때 네. 본인이 할 수 없으면 네. 이제 대리인을 선정을 하는 거고 처음에 세무사는 세무 대리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 카드 사용 내역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네. 장부를 만드는 거죠. 장부 만들 때 세발자전거는 사업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네. 대표님 이거 갚으세요. 이렇게 세무서에 보고를 한다고요. 네. 장부를 만들어서 네. 신고하는 걸 보고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대표님이 이거는 기름값인데 뭐 어디 가기 위해서 썼다 차량 운행 일지라는 네. 것도 쓰거든요. 네네. 그렇게 쓰면 그거 보고 이제 아 얘는 사업 관련 금액이기 때문에 경비 인정도 되는 걸로 처리하고 네네. 환수 처리 이런 것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경비 처리를 하는 거. 사업 관련 네. 아니냐? 그럼 식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누구랑 네. 먹은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뭐 조사 과정을 통해서 밝히는 건데 네네. 밝혀지겠어요. 대부분은 그냥 뭐 그렇죠. 식사 정도는 그냥 큰 무리가 없다. 그렇게 쓰시는 거죠.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표가 나야 되는데 그게 혹에 뭐 예를 들어서 뭐 5년 뒤에 조사가 나왔는데 그 5년 전에 식사한 거 사업 관련인지 아닌지 밝히세요 이러면 그거 밝힐 수가 없잖아요. 밝힐 수 없으면 어떻게 이거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우리는 사업 관리는 다 하고 마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밝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런 문제점이 있다.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활동이 많고 그러면 네. 지출도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밝혀내는 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국세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은 거는 네. 일요일 날 대형 쇼핑센터에 가서 쇼핑하는 건 개인적 경비로 일단 보겠다. 아니면 그 쇼핑한 내역을 사업 관련에 썼는지 안 썼는지 밝혀라. 뭐 이런 이야기는 하겠죠. 그런데 식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활동이냐 아니면은 개인적 활동이냐 사업 관련 활동이냐는 네. 구분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비 처리는 다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만약에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오피스텔 하나 샀어요. 네. 50만 원씩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이 한 달 50만 원씩 가지고 나오는 거를 네. 내가 굳이 그냥 꺼내지 않고 네. 법인 카드로 그냥 그 네. 50만 원 번 거에서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네. 뭐 이럴 경우에 생각이 발생하지 않나요? 이건 이제 합리적인 상식선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법인에서 개인 사업자도 똑같습니다. 네. 개인으로 오피스텔을 사도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네. 네. 법인으로 해도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거기 임대료에서 발생하는 경비가 네. 항목이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임대업은 경비가 사실 많이 없어요. 접대비가 나갈 그렇죠. 것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전제로 상식선에서 한번 판단을 합니다. 세무서에서도. 그래서 웬만하면 납세자 쪽에서 이야기를 네. 하겠지만 네네. 이런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인정 못 하겠다.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오피스텔 계약을 했고 네. 계약 기간은 4년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뭐 밥을 먹을 것도 아니고 관리를 하러 갈 것도 아닌데 기름값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왔냐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기름값은 사업 관련해서 쓴 거냐 안 쓴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이게 뭐 식사라고 해서 뭐 다 네. 무조건 패스되고 이런 거 아니네요. 상식선에서 판단하셔야 되죠. 그럼 내가 오피스텔을 하나 임대를 하고 있는데 네. 6개월 이내에 또 다른 오피스텔을 하나 샀어요. 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또 다른 주택을 샀어요. 네. 그러면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소장님들도 만나고 네. 그 다음에 임장이라는 것도 다니고 네. 그러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 네. 그럼 차 보험도 넣어야 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연관성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뭐 대표자가 급여를 2천만 원씩 받아간다. 네.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큰 네. 기업의 네. 뭐 대표님들이 퇴직금을 네. 30억, 뭐 50억 네. 이렇게 받아간다. 네. 그러면 뭐 법적으로는 규정상 받아간 거니까 문제가 없지만 네. 우리가 보기에는 또 다른 시선으로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세무서에서도 이제 그런 기준으로 일단 조사 대상을 선정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부동산 하나 있는데 네. 한 달에 지출이 뭐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네. 이거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법인이라는 게 이제 규모가 좀 커지면은 네. 뭐 감사 제도도 있고 예. 이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법인 내가 그냥 1인 법인 만들면 이런 건 감사 이런 건 필요 없나요? 1인 법인은 네. 사실 뭐 감사라는 존재가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네. 자본금이 10억이 안 되는 법인은 네. 감사는 굳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억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뭐 네. 그런 건 크게 신경 쓸 게 없네요. 그렇죠.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전문가 그룹인 공인회계사한테 이렇게 외부 감사를 맡겨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기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인회계사 분들께서 그 장부의 적정성을 판단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 제도가 내부 감사든 외부 감사든 꼭 필요한 건데 중소기업은 뭐 지금 현실적으로는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제 개인이 아닌 부도나 법인으로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다운 계약서는 뭐 다운 계약서라는 말 자체가 네. 매도자와 매수자의 그쵸. 이 그 서로 이익이 이 네. 마주쳤을 때 하는 거잖아요. 네네. 매도자는 주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그렇죠. 네. 전제하에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매수자는
취득세 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네. 쓰는 거고요. 네. 개인도 쓰듯이 법인도 보통 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물건인데 그 물건의 보유자가 개인이에요. 네. 근데 개인이 이 물건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팔고는 네. 싶은데 네. 그러면 매수자는 줄을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럼 누굴 선택을 할까요? 뭐 나의 세금을 줄여주는 네. 사람을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나는 10명 중에서 세금을 가장 작게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다. 네, 네. 그러면 사고 싶은 매수자 중에서 법인이 있다 그러면 네. 법인에서 다운 계약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건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그쵸, 그러면 그쵸. 너 세금을 내가 더 안겠다. 네, 그쵸, 뭐 이렇게 돼버리면 다운 계약서 요인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뭐 취득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네. 싸게 사면 취득세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운 계약서는 어차피 들킬 거기 때문에 쓰시면 안 돼요. 어차피 들키나요? 그렇죠. 이번에 송도에서도 요즘 뭐 그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보니까 네. 그 매수자가 다운 계약서를 썼다가 가격이 실질적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아, 실거래 그러니까 공개되고 하니까 세무서에 자수하고 왔다는 그런 뭐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긴 해요. 그리고 그 매수자 측에서 가격이 무한정 올라갈 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피 1억을 주고 샀는데 다운 계약서를 통해서 피를 안 주고 산 걸로 취득 가격이 잡혀요. 그런데 그게 이제 2억에 발렸어요. 네. 그러면 취득 가격은 서류상으로는 0인 거잖아요. 그렇죠. 2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세율이 80%야. 그럼 1억 6천을 내야 되잖아요. 나는 1억에 사서 2억에 팔았는데 세금이 1억 6천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유인이 생기는 거죠. 고발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서로 이야기할 때는 다들 좋았어요. 네네. 근데 이게 계속 좋아지지를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나쁜 네. 결과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쓰시면 안 된다. 그리고 법인은 말 그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자,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썼어요. 네네. 그럼 돈은 1억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계약서에는 5천만 원 적힌 거잖아요. 그 5천만 원 누가 쓴 거예요, 그러면? 법인에서 1억은 나갔어요. 네. 근데 계약서는 5천만 원짜리가 들어왔어요. 네. 그 5천만 원은 어디로 나갔습니까? 물어보면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표자가 쓴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환수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문제 어때요? 그럼 법인이 이제 오피스텔을 샀는데 네. 이 시세가 3억이에요. 네. 아 근데 아 이제 법인에 두지 않고 내가 갖고 와야겠다. 네. 그래서 법인한테 3억짜리인데 2억에 나한테 팔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약은 할 수 있죠. 매매도 그렇죠. 할 수 있는 거고 네. 등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이 문제는 이제 뭐 법인이 곧 나고 네. 내가 법인이가 추후에 문제 발생이라는 게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경우 문제가 없나요?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계약은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세금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네네. 세금 문제는 네. 말 그대로 금액을 낮췄었지만 네.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 계산을 다시 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관계자끼리의 거래라고 네. 하거든요. 아. 그게 이제 특수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네네. 세금을 부당하게 네. 감소시킨 경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당행위에 대한 계산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근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네네.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네. 시세를 우리가 새로 잡아가지고 세금 계산을 다시 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결국은 세무서에서 정상적인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게 맞다, 그것도. 그럼 만약에 뭐 아 네. 그렇게 특수관계에 걸리니까 네. 아예 법인을 그냥 청산해야겠다. 네. 여기는 각 오피스텔이 뭐 그렇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럼 법인을 많이 청산했어요. 오피스텔은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인을 잘못 만드신 분도 있어요. 네네네. 법인세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예요. 네네. 하나는 소득세인데, 네. 소득세가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1억에 샀는데 5억, 지금 시세가 5억이에요. 네. 안 팔았잖아요. 네, 소득이 발생 안 됐어요. 그쵸, 그쵸. 언제 부과를 하냐면 청산 시점에서 부과를 해요. 아. 우리가 없애는 시점인 거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네네. 그러면 우리가 1억을 주고 샀는데 지금 5억이야. 네. 청산을 해버리면 4억에 대한 세금이 나와요. 아시겠죠? 소득세 나오고 네. 네. 그 소득세 낸 돈을 네. 다시 청산했으니까 배분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 또 나옵니다. 아. 그것을 잘못 판단해서 네. 그렇게 했다가 문제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제 감정평가를 따로 하는 건가요, 그럼? 하죠. 아.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거래 가격이 뜨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버려요. 아.
특히 아파트 네. 거래하실 때는 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어떻게 파악하겠느냐 네네. 그런 거는 또 있기 때문에 요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에 대한 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관계자끼리 거래에 있어서. 그 부도나 법인 설립을 가장 하기 좋은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쌀 때 하시면 쌀 때 쌀 때 하시면 제일 좋죠. 왜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쌀 때 하시면 제일 좋은 건데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뭐 저희들이 들을 수가 없는 거고요. 소득도 벌기 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이제 네. 재산도 네. 내가 많이 안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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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경우는 있어요. 부동산 쪽이 아니라 네. 이미 나는 한 30년 동안 재산이 많아요. 네. 많은데 정말 황금알을 낳는 그 사업이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러면 내 이름으로 개인으로 해버리면 네. 기존 소득하고 황금알을 낳는 사업에 대한 소득하고 합산이 돼서 그쵸, 그쵸. 누진세율이 발동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내 이름으로 된 법인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실 때 사업을 법인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해버리면 네. 결국 법인에 있는 재산도 내 거잖아요. 네, 죽었을 때 상속세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내 이름이 아닌 네. 자녀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네. 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도 줄고 상속세도 주는 거죠. 태무사님의 설명을 딱 듣고도 네. 부동산 법인이 뭔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네. 아직 좀 판대 안 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간단한 뭐 더 간단한 체크리스트 이런 거 있나요? 예를 들어서 네. 아버지가 네. 재산이 한 100억 정도 있는데 네. 그 지금 상속세가 걱정이 네.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재산에 대해서 네. 지금 100억짜리 재산에 대해서 한 달에 돈이 또 계속 들어와요. 네. 그러면 계속 들어온 거에 대한 소득세도 발생할 뿐더러 그 다음에 돌아가셨을 때 세금도 많이 그쵸. 발생하는 점점 네. 재산은 쌓이는 거고 네네. 늘어나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50%씩 나오니까 네네네.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바로 지금 상담이 진행이 실질적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재산이 늘어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늘어나는 거에 대한 세금이 80%라고요. 왜냐하면 소득세도 네. 거의 뭐 한 50% 정도 나오고 네. 그럼 100억을 추가로 벌면 네. 지금 100억짜리가 네. 부모님 살아계실 때 100억인데 네. 돌아가실 때까지 100억이 더 오를 것 같아. 네. 그럼 추가로 오른 100억은 소득세가 한 50억 나올 거고요. 그쵸, 그쵸. 남은 50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또 50%가 또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재빠르게 바꾸시는 게 맞겠죠, 그죠? 네, 그쵸, 그쵸. 그런 분들은 법인이 필요한 거죠.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는 네. 법인이 늘 필요해요. 근데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얼마만큼 발생하느냐의 문제는 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을 하려고 한다면 네. 법인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법인을 이제 만들려다가 보통 이제 뭐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 네. 법인을 일단은 돈을 벌어요, 만들어서. 네. 그럼 일단 법인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네. 거기다가 이 법인의 돈을 내가 또 꺼내오려면은 네. 여기서 또 소득이 또 부과가 된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더하면은 네. 결국에는 이게 더 많은 거 아니냐 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모아서 네. 책에 이렇게 담아놓긴 네. 했는데요. 네. 네. 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네. 질문을 네. 받아서 네. 그래서 그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는데 네. 결국 똑같다는 의미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세금을 1억을 내야 되는데 네. 지금 1억을 낼 거냐 네. 1년에 1천만 원씩 10년을 낼 거냐 네. 어떤 게 좋아요? 1년에 1천만 원씩 낸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거 똑같이 있다고 네.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론에 의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쵸, 그쵸. 그런데 물어보면,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네. 지금 1억을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1천만 원씩 10년 나눠서 내시겠습니까? 이러면, 그때는 똑같다 소리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1억을 내는 게 같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쵸, 그쵸. 누진세율이 발동하면 지금 1억이 아니라 2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내가 법인에 있는 돈을 지금 소득이 없을 때 찾아오면 그 돈은 1억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또 혼자 찾아오는 것보다는 네. 두 명이 찾아오는 게 더 나은 거고요. 네 명이 찾아오는 게 더 나은 거고요. 법인은 1인 법인은 혼자 하는 게 1인 법인인 거고요. 그쵸, 그쵸. 네 명 모여서 하면 네. 이제 가족 법인 보통 이야기하죠. 그럼 네 명이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올해 반, 내년에 반 이러면 또 이렇게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분산이 되면 될수록 세금은 낮아져요. 네, 그런 이점을 법인에서는 만들어낼 수 있다. 작가님 이제 마지막에 하신 말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네. 우리가 법인을 만드는 게 네. 법인을 만듦으로써 누진세를 피하는 거예요, 결국에? 결국은 뭐 그런 거죠. 뭐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네네. 잘 정리를 하시면 네. 세금을 줄이는 건데 네네. 왜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주는 거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진세가 이제 점점 높아지는 일정 소득 미만은 사실 이제 법인이 필요하기보다는 그렇죠. 소득 일단 높인 게 중요한 거고 예. 이 소득이 좀 많아서 이제 좀 뭐 소득세라든지 이런 게 부담스럽다 하면은 예. 그때는 법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좀 예. 소득 분산시킨 효과를 내서 누진세율 피해 보자. 맞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예. 네. 아, 정리가 됐습니다. 네. 부동산 법인 설립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부동산을 취득을 하기 전에는 네네. 반드시 부동산 법인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모든 세금에 있어서 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네네. 지금 뭐 크게 대출도 안 나오고 네네. 그리고 세금도 취득세부터 많고 네. 그다음에 보유세 많고 네. 양도소득세는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많기 때문에 법인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물건별로 취득하기 전에는 네. 부동산 법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실 말 있으신가요? 구독자분들에게 네. 해주실 기회가 되면 누진세율에 대한 뭐 검토나 네. 공부는 좀 한번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누진세율에 대한 이해가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네. 이렇게 눈에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 세금이 얼만큼 느는지 모르는 상황 하에서 네. 얼만큼 줄일 수 있느냐를 우리는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누진세율에 대한 이해가 돼야 네.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소득에서 네. 추가로 얼마를 더 벌 거고 그쵸, 그쵸. 그 얼마를 버는 거에 대한 세금이 네. 이 비교가 될 거니까 누진세율에 대한 검토를 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이 좀 얼마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법인을 검토해야 되나요? 지금 뭐 제 생각에는 대기업을 다니고 계신다. 네. 그러면 네.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네. 개인으로 안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 대기업이랑 5천, 6천 이 정도 수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세율이 보통 보면 그 세율을 그 계산할 때 적용되는 소득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번 돈에서 경비 빼고 네네네. 뭐 개인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 네네. 공제, 자녀 공제 이렇게 다 빼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8,800이 넘어가면 세금이 한 40% 정도 나와요. 그럼 추가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네. 뭐 건강보험료가 다시 나온다고 하면 네. 한 50% 이상 세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걸 고민 안 하시고 네. 그냥 덜컥 개인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금 반영 안 하고 수익률을 잡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의 소득이 많은 상태에서 네. 다른 소득이 누진세율이 발동해버리면 돈을 버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금 50% 내고 그렇죠, 그렇죠. 추가로 나가는 거 또 내고 네, 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런 것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법인이 적자예요. 예. 그래서 내가 소득을 벌잖아요. 예. 근데 이걸 여기에 투입된 것도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개인으로는 안 되죠. 안 되는. 근데 앞으로 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네. 과거에 적자 난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세금. 아 몇 년 분까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계속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지금 뭐 10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아,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네. 계속적으로 늘려주고 그 기간을 아, 경기가 좋아버리면 줄여주고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세법은 10년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고요. 그 개인은 양도소득세는 그의 달력이 넘어가 버리면 네네, 그쵸.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근데 개인도 사업자 등록을 내면 네. 이게 이제 공제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이 이제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